반포천이 확 달라졌습니다. 반포천은 우수와 오수가 함유돼 유입되고 유속이 약해 수질이 좋지 않고 악취가 심했었는데요. 반포천 재생 프로젝트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무볼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소형 분수, 수중 폭기기 등을 설치했고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수로폭과 경사를 조절해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물 유입을 막는 하수 유입 연결관 개선, 덮개 및 스프레이 등 악취 저감 시설물 설치, 탈취 시설 보수 등을 2019년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고요. 조파번, 수국원, 철쭉원 등 구간마다 테마를 정해서 볼거리의 즐거움을 높였습니다. 비상계단과 산책로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름다운 하천에서 산책을 즐기시다가도 대피 경보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해야겠죠. 서초구민과 함께하는 반포천 재생 프로젝트. 쾌적하고 아름다운 반포천 기대해 주십시오.